서해안 밥상 대결입니다. 오늘 반건조 생선 밥상 대 젓갈 밥상. 네. 네. 어느 밥상이 더 많은 갤러리를 모을지. 네. 입탄해 주세요. 네. 와, 일단 김치가 너무 맛있겠다. 특히 홍합김치가. 와, 이 상추. 젓갈은 아, 근데 이제 너무 많이 먹으면 얼굴 부어내죠. 그렇죠. 아직 나는 촬영 때. 그건 안 되나? 어? 그건 안 보여. 얼굴 안 보여. 끝났는데 어이없었어. 니네는 그냥 끝났다. 이거 내가 사자 여러분 끝났다. 네. 그거 당신 생각이에요. 오빠, 오빠로 잡혀. 오빠, 선지한 당했어. 자, 가짓수가 너무 많다고 밥상이 강자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네. 자, 열두 가지 젓갈 부럽지 않은 네. 바로 요 반건조 풀치조림. 와. 자, 일단 풀치가 어떤 생선이죠? 풀치는 갈치보다 조금 적은 거. 그러면서도 통통하고 살이 육즙이 쫄깃쫄깃한 맛이 가지고 있어요. 예. 그리고 또 동단지 예. 돼지 감자 이거를 넣어서 맛있다. 했기 때문에 더 아삭아삭한 맛이 있어요. 거기다가 바지락 우리 저 아까 전에 잡았던 바지락. 그 바지락 육수로 했어요. 요거만 먹어봐도 딱 맛이 어떤지 알잖아요. 좀 무기인 줄 알았어요. 아, 무기 아니라 그거. 뭔가 나 저 무슨 맛인지 알 것 같아. 못 먹어서 뭔가 그림의 떡이에요. 야, 이거 애술이다. 잠깐만. 여러분, 이거 국물이 무가 원래 시원하잖아요. 네네. 그냥 그 매콤하고 항상 그 조림이. 근데 이 국물이 바지락탕 국물 맛이야. 응, 맞아. 바지락탕 국물 맛에 매운 게 있으니까 이게 좀 깜짝, 그지? 우와. 와, 이게. 카메라 감독님하고 작가님 이런 느낌이 있군요. 진짜 죄송합니다. 그건 진짜 놀려서 진짜 죄송합니다. 저 가서 먹어봐도 되죠? 저 가서 먹어봐도 되죠? 여기 풀치. 아, 솔직히 먹고만 와요. 이거에서 진짜 갈치 동생 같이 생겼네. 국물 먹어봐. 깜짝 놀랄걸? 그 바지락 국물. 아, 맛있다. 아, 맛있다. 아, 맛있네. 와, 이 뭔가 건강한 맛도 있어. 몸 건강해질 것 같은 맛도 있어. 짜요? 안 짜요? 안 짜요? 안 짜요? 매워 그냥 조금. 진짜 안 짜요. 매콤해. 쓰람이 매운 거 안 좋아하잖아. 응? 근데 이건 좀 맛있다. 안 짜. 아? 국물을 이렇게 해서 뭐예요? 이렇게 해서 이 물을 올렸는데 이게 국물이 냄새. 젓갈도 맛있어 보이는데, 아유 좀 왠지 되게 부족해 보인다. 근데 한 조금 아쉬워. 아니 근데 아쉽다고 할 수 있는 너무 다 여기 있어. 어떤 부분에서, 부분에서 아쉬웠어요? 감칠맛이 좀 떨어진 것 같아요. 아, MSG를 맛은 났으니까. 있는데 뭔가 입에 딱딱 붙는 듯한 느낌은 조금 아쉬워서 아, 저거 옆에 있는 걸 먹어야 될 것 같아요. 바로 그때 네. 통 반건조
조기 울금 매운탕이라고 합니다. 매운탕 와. 서해안 해풍이 끝내주거든요. 거기에서 건조한 조개예요. 근데 거기다 울금 그것을 넣어서 비린내를 완전히 제거했어요. 아, 너 진짜 잘 먹는 자신 있는데 진짜로. 아, 나 조기 진짜 좋아하는데. 아니야. 와, 이거 냄새 와, 냄새. 형 한 번 더 먹을 수 있어. 나 먹을게. 혼자 줄게. 상당히 사람 네거티브 해지게 만드네. 국물 맛? 아, 이랑 국물 맛이 너무 좋아. 아, 가야겠다. 아, 가야겠다. 이건 진짜. 아. 못 참겠다. 들어와. 가야겠다. 바로 들어와. 너무해. 너무 너무 어, 진짜 비린내 하나도 안 나네. 맛있으면 비린내 하나도 안 나요. 우와. 일단 비린내 하나도 안 난다고. 비린내가 없어. 응. 와. 무가 너무 맛있다. 그럼 빨리 우리 진 걸로 그냥 촬영 끝내면 안 돼요? 볼게. 이 매운탕은 끝이 났습니다. 맞아, 무에서 끝났어요. 나 진짜. 입으로 서해안 해풍을 받고 자란 무요. 일단 이 국물 맛이요. 너무 진해. 와, 이거 조기 진짜 맛있다. 땅을 다 훑었어. 국물 진짜. 반건 조절을 빨리 보여줘요. 반건 조절. 신선한 조기랑 뭐가 다르세요? 예. 아무래도 꼬들꼬들해서 살이 탱탱하니까 반건 조하면은 이게 뭐든 뭘 해먹어도 진짜 맛있어요. 와. 이거 봐. 이거 어떻게 할게 진짜. 아니. 아 이거. 아! 이거. 아! 아니 나도 모르게 와 우리 아 근데 음식 여기까지 했는데 어떻게 혓바닥을 안 내고 충분히 먹고 싶으니까 우리 빨리 먹은 거 아예 자리 잡으셨어. 조기 진짜 맛있다. 기본을 바지락으로 육수를 내고 울금까지 넣었으면은 그 맛에 어떤 플러스 되는 요인들이 있을 거란 말이야. 너무 궁금하고. 아니 지금 큰일 났어요. 지금 새로운 오빠가 여기서 다방 그릇 다 드시겠어. 이제 오세요. 갖고 와야지. 드디어. 이 채널